안녕하십니까. 전자기학을 위한 수학. 오늘은 6강 삼과 함수의 여러 가지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기학에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예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 내용을 푸는데 이제 삼과 함수들이 들어가게 되죠. 뭐 이제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 공간을 진행하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함께 존재하고 전자기파는 에너지를 빛의 속도로 전파한다. 진공에서 이제 자유공간이라고 그러죠. 자유공간에서는 빛의 속도로 전파한다. 이제 전파가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전파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전파는 이렇게 전달해 나간 에너지가 전달해 나가는 거 그거라서 이제 제가 좀 구분해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전자기파가 공간으로 나르는 이제 전력을 평균 전력 밀도로 나타낸다. 공간에서도 이제 전자기파가 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전력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공간에서는, 이 전력이, 에너지가 가는 것을 이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얼마로 가느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나 가느냐. 그렇게 이제 다룹니다. 시간당 에너지가 얼마가 가느냐 하는 게 전력이죠. 그래서 전력 밀도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면적당 그 전력이 얼마나 가느냐. 그래서 전력 밀도로 썼고, 그다음에 평균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전자기파가 이게 사인 웨이브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파의 이게 이 요게 사인 함수가 되거든요. 사인 함수니까 이게 주기성을 가집니다.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평균 한 주기로 적분한 다음에 그 주기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오죠. 그래서 평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전력 밀도로 하면 그 시간이 긴 시간을 보고 했을 때 아, 이 정도 가는 거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평균 전력 밀도로 나타내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요것은 이제 전자기학에 들어가면 이제 자세한 거는 배울 거고, 요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함수, 사인 함수가 들어가는 것을 요렇게 된다는 것을 풀어보는 것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제 그런 거 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게 백악의 공식이 나옵니다. 백악의 공식은 어떤 이제 각의 두 배가 되는 각이 있으면 사인과 코사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요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제 요 식에서 베타 대신 알파가 들어가면은 요게 이제 2알파가 되죠. 2알파가 되고 여기 베타 대신 알파가 들어가면 코사인 사인 같아져 버리게 두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요것도 코사인 2알파는 이제 요 다양하게 요렇게도 나타내기도 하고 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 이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요것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요것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서 이제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코사인 2알파 는 이게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고 요것은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죠.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코사인 알파는 1 빼기 사인 알파의 제곱이죠. 그래서 1 빼기 사인 알파 제곱이 두 개니까 2 사인 알파 제곱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 사인 알파 제곱이 괄호 열고 1 빼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 요 부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괄호 열고 1 빼기 코사인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의 마이너스가 괄호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2 코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 지우고 할까요?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요 식에서 이제 알파 대신에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으면 요게 이제 탄젠트 알파가 제곱이 되고 요거는 이제 같은 거두 개가 더해지니까 2 탄젠트 알파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백악의 공식이라는 건데 이제 여기 두 배가 되는 각을 그 반이 되는 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공식입니다.